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쓰레기. 오늘은 학원 옥상에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옥상인데요. 이곳에서 오프닝을 찍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에서 촬영을 못하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들 새해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는 뭐 다들 못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아주 새해를 맞이하여 머리를 깔끔하게 한번 커트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된 게 저도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지저분한 모습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돼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옥상인데요. 지금 촬영 중에 누가 올라올까봐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만 오늘 가져온 계절 표현은 뭐냐? 바로 구두에 이어서 아주 젠틀한 남자의 상징을 할 수 있는 메탈 시계, 가죽 은 아니고요. 메탈 시계, 사각으로 된 메탈 시계와 그리고 이제 쇼핑 봉투, 쇼핑 종이 백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과연 배 선생은 어떤 식으로 개체 표현을 했을지 한번 쭉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영상 시청 해주시죠. 신하나구와 함께하는 배 선생의 1타 개체 표현 되겠습니다. 1시간 30분 소요는 아니고요.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그림 그림 같습니다. 스케치 제외하고요. 채색만 해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그림이고 오늘 저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곤색의 스누피 에어팟 케이스와 스누피 바이트가 있는데요. 너무 귀엽고 제가 가진 또 자랑하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라서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저기 3,000원 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 걸로. 다들 에어팟 있으신가요? 에어팟 저거 굉장히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물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자취를 하기 때문에 혼자 이제 빨래하고 이제 뭐 이렇게 혼자 하는 일이 많은데 설거지라던가 에어팟을 끼고서 하면 굉장히 능률이 높아지는 걸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저거는 좀 있으면 좋은 물건 같다. 단점은 이제 귀 모양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은 뭐 빠지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피스테이프로 쇼핑백 크게 큰 붓질로 발라주고 있죠. 피스테이프를 한 이유는 쇼핑백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끈하고 코팅된 유광 소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또 큰 붓질로 아주 단면치를 해주면 굉장히 손쉽게 질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렇게 한번 피스테이프 발라봤고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노란색, 블랙 힘있게 대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소재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티즌이라고 하는 한 중저가? 중까지 아니고 한 저가 브랜드의 시계 브랜드이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스퀘어 사각형 메탈 시계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 브랜드를 좋아해서 이거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냥 재료 폴더에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리기에 괜찮은 사진인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 메탈이고 유광 소재 이미기에 저렇게 모양을 좀 찾아가면서 이제 초벌을 어느 정도 쳤고요. 제가 초보를 치다가 이제 생각난 건 형태를 안 찾았구나 해서 제가 또 코픽 일러스트 펜 저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번지지도 않고 저렇게 형태를 찾아놓고 초보를 치면 형태를 유지시키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따는 부분들은 다 이제 블랙이 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미리미리 코픽으로 저런 틈새에 블랙들을 찾아주고 나면 굉장히 초벌치기가 수월하다. 우리 이제 뭐 언제 다 찾고 있겠습니까? 나중에 형태 잃어버리고 또 스케치 다시 떠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거의 다 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초벌 들어갔는데, 저게 이제 또 보면은 줄이 다섯 개인데 세 줄 두 줄 이렇게 나뉘어서 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 줄과 두 줄은 이제 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세질감 같은 경우는 반짝거리지 않습니까? 반짝거리려면 블랙과 화이트의 아주 강렬한 충돌, 그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은 블랙 화이트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중간 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붓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저렇게 빠르게 칠을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 쇠질감이 굉장히 쉬운 소재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1시간 10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크게 초벌만 치고 블랙을 찾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메탈 질감이 쉽게 살아나죠. 그리고 이제 평붓 같은 경우에 저렇게 단면 칠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상황에서 쉽게 붓을 이제 원터치 한 붓질로 쩍쩍 발라주면 굉장히 매끈하고 그런 어떤 반짝거리는 질감의 메탈 느낌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저렇게. 겨울에도 이 고생하는 비염 환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 어두운 부분은 이제 영상에는 잘 안 담기는 것 같은데 약간 보랏빛을 제가 첨가를 했어요. 제가 보랏빛이 약간 돌길래, 그래서 블랙에다가 퍼먼트 바이올렛을 소량 섞어서 조별하는데 좀 도움을 줬고요. 지금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직전에 코픽으로 찾아놨던 틈새의 어둠들을 조금 더 다듬어주고 이제 중간 톤들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메탈의 어떤 마감을 하는 장면이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생블랙 들어가줘야죠. 소프트 블랙. 예, 소프트 블랙을 좀 적절히, 예, 잘 발라주어서 이제 또 그림에 힘을 줘야죠. 또 이제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산 길미술학원에서 입시반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제 채널이기에 저를 이제 홍보를 좀 하고자, 일산 길미술학원 이제 입시반 정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입시반을 맡아야 되는데 저희 학원이 이제 신설 학원이라서 예, 빨리 내년 입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지역 사시는 분들 많은 문의를 주신다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주 심도 깊게 10명 내외의 인원으로서 예,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니까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그레이 톤으로 계속해서 이제 중간 톤을 많이 쪼개주면서 예, 좀 더 부드러워 보이게 예, 질감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같은 경우는 크게 웜톤과 쿨톤이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반사광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메탈 같은 부분은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를 섞은 상태에서 그러면 약간 쿨톤이 약간 돌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세피아라던가 아니면 뭐 브라운 레드 뭐 이런 식의 어떤 웜톤 난색 계열을 좀 살짝 섞은 색깔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블랙 화이트에다가 제가 번트 엄버랑 세피아를 약간 섞었고요. 저 종이 택 같은 부분? 네, 택 부분은 딱 저 색깔이었어요. 근데 약간 채도를 살려서 칠을 해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마감이 됐어요. 이게 뭐 금방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택에 달려있는 저 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두껍고 저 끈이 있는데 저건 이제 흰색이랑 이렇게 블랙이랑 이렇게 꼬임으로 만들어진 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쉽게 블랙으로 그냥 크게 이제 두꺼워서 멀어지면서 얇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나서 흰색 실을 이제 그리는 상황이 될 건데, 일단 화이트로 조금 디테일한 마감 보여주죠. 예, 저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재팬메이드 그리고 이제 수심에 대한 이제 워터프루프 그거를 이제 적고 있는데 굉장히 쓸데없는 디테일을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 때 보이지 않으니까 저딴 짓 제발 하지 말라고. 정말 저런 거 하는 사람들 많죠. 예, 나무를 보지 말고
아주 숲을 봐서 네,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네, 방금 이제 실 그렸죠? 저것도 이제 1시간 10분이라 그랬는데 기초 디자인에서는 뭐 저런 작은 소재를 너무 딸 필요가 없다. 예. 좀 보시면은 저기에는 시선이 절대 가지 않고 시티즌 저 시계에 계속해서 그리고 저 노란색과 블랙의 충돌 굉장히 강렬한 충돌 색깔이죠. 공사장에서 쓰는 자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완성이 됐고요. 아, 굉장히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아주 굉장히 감사하고 1월 1일 끝났습니다. 1월 2일이고요. 다들 계획한 모든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예.